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만큼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약 8% 정도 밑돌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조 원대였지만 실질적으로 발표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3조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 때문이었다라는 평가들 나오는데요. 특별 성과급 지급에 따라서 일회성 비용이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현재 조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 고정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폴더블 판매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반기에 갈수록 앞으로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SK하이닉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도 있지만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인텔의 낸드 인수 효과가 앞으로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수치와 연결을 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연간 1조 8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더해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추산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DRAM 가격의 하락도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약 2% 넘는 상승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SK하이닉스까지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SOIL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습니다. 상반기 정제 마진의 강세가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수치와 좀 연결을 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6.6달러를 최고 좀 찍었고 이어서 6달러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달과 12월 달만 하더라도 4달러에서 5달러에서 좀 거래가 됐었는데 벌써 6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OIL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석유 제품 재고가 6년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제 마진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등도 있는데 증권사 측에서는 SOIL에 더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유와 비정유의 고른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연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으니까 SOIL 1분기까지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선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코스피 한 달의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 1%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조선주는 아주 좋은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조 6,700억 달러를 벌써 수주했다고 합니다. 연간 목표치의 현재 9.4%를 첫 주에 달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미포조선도 이달 들어서 17% 넘게 상승했습니다. LNG 운반선을 최소 51척을 발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주도 굉장히 좋지만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여전히 높은 것도 여전히 아주 좋은 강점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선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업과 업종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